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장마통에 다른 피해들은 혹시 잘 계시는지요?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옥상 올라왔습니다. 옥상 올라왔더니, 아이고야, 고추를 매일 따던 고추를 안 따서 고추가 많이 밀려 있네요. 이 고추는 당조 고추라는 고추인데요. 혈당을 낮추고 저기 당뇨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약처럼 저희들이 먹는 그런 고추인데요. 일부러 제가 이런 거를 매년 조금씩 심고 있답니다. 아이고, 참말로 우리 집 고양이가 아닌 옆집 고양이가 저렇게 울어대네요. 비가 와서 그러나. 내가 한번 째려봤더니 갔어요. 오락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니? 그 남의 집 저기 뭐야, 옆집 저긴 것 같은데 보니까. 옥상까지 올라온 거 보면 옥상에는 올라올 재주가 없는데 올라왔네. 아유, 고추가 정말 튼실하게 컸죠. 이거 모종으로 사다 심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이것만 심어야 되겠어요. 이거를 대놓고 사 먹으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우, 이거 딸때 너무 기분이가 좋아집니다. 오늘은 사고만 안 쳤다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뻔했는데, 아, 또 별의 정원, 사고 안 치면 안 되지요. 사고 친 이유는 이따 마지막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우, 진짜 비가 와도 너무 와서 자포자기 상태로 옥상을 아예 안 갔어요, 일주일. 그랬는데 이 고추들은 튼실튼실하게 엄청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꽈리고추도 그래서 많이 따고, 땡초가 또그 사이에, 땡초가 아니고 청양이 그 사이에 익은 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빨간 거 음식할 때 넣으려고 따왔어요. 이런 것들은 다 청양고추랍니다. 근데 얼마나 출렁출렁 열렸는지 진짜. 제가 이거는 그래서 안 따고 놔뒀다가 빨갛게 익으면 김치 담을 때 조금씩 갈아서 넣으려고요. 그렇고 있답니다. 이쪽에 우리 꽃들, 일주일 만에 보는 우리 꽃들, 수국이래요. 국화가 장마가 끝나면 바로 꽃을 피려고 그러는지 전부 꽃대를 올렸어요, 국화가. 이게 국화가 제가 풍성한 애목대로 이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꽃대가 올렸고요. 백합은 이제서야 또 핑크가 핍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아직도 안 펴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비가 너무 오니까 수정이 안 되는지 호박이 자꾸 떨어져요, 속상하게. 비는 아직도 저럭저럭저럭저럭저럭 내리고 있어요. 우리 밖에서 막 사는 다육이들 처음부터 아예 이곳에다 내놓고 키웠는데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답니다. 어떻게 될지 비 그치면 보자. 뭐 어쩔 수 없고 이제 와서 들여놓으면 더 망가지고. 아이고, 이 선인장은 저 없는 사이에 꽃이 잠깐 피었었나 봅니다. 낮에 해뜰 때. 얘는 해가 떠야 꽃 피고 해가 지면 다시 안 무는데 꽃볼이 이렇게 크게 올린 거 보면 제가 좀처럼 볼 수가 없네요. 여기는 금다육이들이 좀 있는 곳이라서 비를 안 맞게 이렇게 해놨고요. 옆으로 가자. 여기는 오는 비, 내렸쬐는 햇볕 다 맞으면서도 튼실하게 크는 애들이고, 여기 꽃밭도 조금 볼게요. 제가 아우, 이 국화 까먹었어요. 메리골드가 우연히 하나가 이쪽에서 발견돼가지고 꽃꽂이를 해놨더니 엄청나게 풍성해졌고, 바이솔들은 비를 맞아서 그런지 막 자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바이솔도 비다 맞고 어디 딱히 넣을 데도 없잖아요. 온실에 넣었더니 그냥 더 늘어지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요렇게 바구니에도 조기에도, 여기는 제가 국화를 삽목해가지고 애목대로 키우고 싶어서 뿌리 내린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요.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게 얘네들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목대로. 어머, 기다려져요. 무슨 꽃 색깔이 나올지.
그리고 벌이 수정을 이렇게 시키면 정말 다양한 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꽃은 제가 저번에 나눔 받아온 아부탈린입니다. 흰색하고 이렇게 주황색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꽃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통치마 같아요. 이게 항아리 치마. 이거는 신부 드레스 같지 않아요? 펑퍼짐한 이런 드레스. 제가 이것도 애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벌써부터 준비 중에 키우고 있답니다. 이거는 미스김 나일락 뿌리가 내렸어요. 이거는 주문받은 거예요. 어느 분이 이것 좀 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것들도 해놨는데요. 이제 좀 토실토실해지면 이것도 시집 보낼 겁니다. 그리고 앵초가 가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화단에 묻었는데 엄청나게 포기가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두 포트로 나눠놨어요. 겨울에 조금 했던 건데. 아이고, 돌아보자, 돌아보자. 사랑초들은 여전히 잘 있고. 또 뭐가 있나. 여기는 이렇게 비가 와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에요. 우리 저희 옥상이. 그래서 그런지 비 오는데 딱히 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은 없는 것 같고 잘 살아있네요. 그리고 비가 멎으면 또 바람이 엄청 여기가 잘 불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분도 빨리 말리는 것 같아요.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들이 좀 제가 저번에 밭에 있던 페추니아를 이리 옮겼어요. 거기다 다른 것도 나눔 받아온 거를 나눔 그쪽에다 키우려고요. 확실히 큰 통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랑 조그만 화분에 심은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일단 저는 거기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이제 심고 있어요. 물 빠진 사랑무. 물이 하나도 없고 완전 초록이가 되었죠? 그래도 꽃들은 잘 피고 있네요. 아이고, 얘네들 보면 미안하긴 한데, 이제 와서 이거를 뭐 비닐을 덮고 한다고 해서 뭐 좋아질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짱짱하게 버텨주기를.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끔 가서 이런 거나 하고. 비가 안 오고 날이 하루라도 좋았어야지 중간에 나갈 건데, 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니 그냥 포기하고 있답니다. 일주일 만에 갔는데 뭐 그렇게 속썩인 애들은 없네요. 그리고 이, 뭐지? 이거 온실 안쪽도 제가 이제 아예 뿌리가 없는 애들만 온실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아, 거기도 꽤 많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오늘 또 가서 보니까 비가 오니까 27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 아이들은 그쪽에서 살게 하고 빗속에서 컸던 아이들은 비로 크게 하고 그리고 우리 비댄스 아니 비댄스래 걔는 이게 무슨 자스민인데 너무 훌륭하고 라울은 비를 한 번도 못 맞췄습니다. 아, 이게 엄청 꽃이 예쁜 자스민인데, 생각이 안 나네. 아, 무슨 자스민인데? 개나리 자스민은 아니고, 아유, 참말로. 그거 좀 보여주라. 응? 이거 뭐니? 말좀 해주라. 이거 정말 3,000원에 겨울에 진짜 아주 건들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포트에 있던 거를 겨울에 옥상, 저기, 뭐야, 집베란다 해서요? 아주 잘 해가지고 옥상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무성하게 컸답니다. 저는 아주 쪼꼬미 포트를 사요, 항상. 쪼꼬미 포트에서 조그맣게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도 제가 키를 못 자라게 하고 이랬더니 곁가지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 발렌타인 자스민이 꽃이 예뻐요. 아,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곳에도 워낙 약한 애들은 비바람 치면서 습도에 조금 약해지기는 하는데요. 굳이 뭐 짱짱한 애들은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돌볼 때도 너네는 가도 할수 없다는 애들은 좀 밑에도 놔두고 너네는 지금은 보낼 수 없어. 이런 애들은 위에도 올려놔가지고 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유아독존이란 애가 좀 갈랑갈랑 했는데 갔더라고요. 안녕. 잘 가. 쿨하게 보내줄게. 다시, 가을 되면 다시 친구 찾아오면 돼. 여기는 목마가리채가 목마가리채
여름에 그 습도랑 더위랑 막그 진드기가 끼어서 완전 꽃대 자르고 다 훑어놨어요. 꽃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진드기가 꼬이는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애들은 괜찮아서 집에 놔두고 얘네들은 조금 위험인물이라서 제가 옥상으로 갖다 놨답니다. 아휴, 우리 이제 이거 장미어부 외목대로 키우느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